cellophane. Oh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 스타일인가? 좋아요. 네? 저희 그래도 꽤 많이 맞았죠. 맞으실 때는 많이 맞췄지만은 말은 처음 해보면서도 혹시 나 많이 가리죠? 저요? 네,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컴백 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선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간식을 준비했어요. 감사합니다. 허니버터칩 진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. 진짜요? 네. 하세요. 뭐 좋아하세요? 저는 그럼 이 과일을. 아, 과일. 네. 혹시 엔체 스타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봤죠. 진짜 다 봤어요. 다 봤어요? 네.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안 그래도 예전에 TV 보면서 제이한테 아. 너무 귀엽다고, 너무 귀엽다고 하니까 언니 왜 남의 집 애기를 귀여워해요? 냠냠냠. 아, 그걸 알아요. 남의 집 애기. 너무 웃겨가지고. 냠냠냠. 수민 선배님이 네. 라이브를 너무 편안하게 해서 풋몬스라고 네, 그렇게 많이 부른다고. 그게 뭐예요? 비결이요?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뛰면서 라이브 하는 게 연습실 빙글빙글 뛰면서 막 빨리빨리 뛰기도 하고 막 별의별 걸 하면서 한 3시간씩 막 라이브 연습을 했었는데 아니면 요즘에는 행사 많이 다니면서 그냥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. 은채님을 비롯한 많은 막내분들이 양갈래를 싫다고 했는데 저는 제이가 양갈래가 좋아한다고 예상합니다. 실제로는 어떨까요? 안 그래도 양갈래 싫어하신다고 네, 봤었어요. 진짜 싫어하세요? 진짜, 아 진짜 싫어요 까진 아닌데 평소에도 귀여운 이미지가 강해서 더 극대화되니까 네, 극대화되는 하고 싶다. 어때요 양갈래? 저는 양갈래 좋아해요. 최초입니다! 아 최초예요? 네. 아 그렇구나. 저도 양갈래 좋아해요. 저희 멤버들 양갈래 이렇게 많이 좋아해요. 잘 어울려요. 선생님이랑 잘 어울려요. 맞아. 양갈래 싫어한다고 했잖아요. 환영합니다. 드디어 나오시게 되었네요. 혹시 지난번에 수민 선배님이랑 제이 선배님이 나오셨는데 뭔가 스타일에 대해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? 완전 있어요. 완전 있어요? 네. 어떤 말씀을? 엄청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고 들었는데 그거 보니까 진짜 부끄러워요. 그러니까 눈을 잘 못 마주쳐요. 저. 그때 특히 뭔가 더 낯가렸던 것 같아요. 왠지 가까이서 보니까 네. 꼬부기 같아요. 꼬부기 같아요? 네, 그런 별명 있지 않아요? 맞아요, 많이 들어봤어요. 너무 귀여워. 시은 선배님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.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. 아역배우 활동이나 이런 방송 활동이 이제 아이돌로 데뷔하고 나서도 뭔가 도움이 됐었나요? 완전 된 것 같아요. 확실히 카메라가 뭔가 편한 것 같아요. 좀 가끔은 사람보다 카메라가 더 편해요. 제가 그거 봤어요. 그 데뷔하실 때 멤버들 저 우는데 아, 밥 먹으면서? 혼자 지금 아니면 밥 못 먹는데 왜 울어?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. 나이 큰데 조심할게. 그때부터 봐야 되는데. 윤 선배님은 데뷔 때부터 앞머리를 그렇게 고집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앞머리에 절대 깐 적이 없는 거죠? 네, 단 한 번도. 이유가 있나요? 요즘에 진짜 한 요 정도의 쉼표머리? 처음에 저는 이 네. 풀뱅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앞머리를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이제 회사에서 이미지를 잡아줄 때 너는 시크 도도다. 너는 차도녀. 너는 카리스마가 넘쳐. 이렇게 해서 풀뱅의 이미지를 완전 주셨는데 이제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시크도도가 약간 깨져가지고 요즘 그래도 다시 시크도도를 찾아가는 중. 혼자 놀고 있어요? 나름 좀 아니요 있는 그대로가 예쁜 거죠. 감사합니다. 시은이랑 채원이랑 생일이 똑같던데 두 사람의 비슷한 점이 있다면? 그리고 은채랑 유은이가 언니들 생일 선물로 뭘 준비했는지도 궁금합니다. 오! 8월 1일이에요? 곧 생일이시네요. 맞아요. 채원 언니도 8월 1일인데 비슷한 점? 비슷한 점? 뭐가 있을까? MBTI가 뭐예요 혹시? 뭘 것 같아요? T일 것 같아요. T예요 그리고? T
어머 5.16이에요? 어머머머 그리고? 2죠 근데 아 2는 맞아요 ESTP예요? 나머지 다 틀렸어요 ESTJ 근데 약간 내가 첫인상으로 내 MBTI 알기 쉽지 않은 거 같아 유심히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언니의 모먼트들이기 때문에 수아 언니가 ISTP거든요 근데 뭔가 인상이 처음에 뭔가 다가가기 어렵고 고도해 보인달까? 맞아 그녀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맞아. 그런 거 같아요 와 근데 어떻게 MBTI가 정반대네? 죄송해요 개인적으로는 언니의 학교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과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선물? 어떤 선물을? 아 진짜 어려워요 네, 똑같이 실용적인 선물 좋아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는 채아 언니한테 꼭 선물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오. 강아지 용품 오! 아 강아지를, 강아지를 키우는데 진짜 헤어롤 물어가는 네 강아지를 아, 키우는데 너무 좋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막 얘기만 나가고 막 너무 좋아 그래서 언젠가 강아지 용품 사고 채아 언니 생일 때 생각날 것 같아요 아 채아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